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중국이 좌지우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중국의 방역정책 완화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지만 아이폰 14 프로의 출하량이 최대 2만 대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후 하락하는 양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이 2.12% 하락하는 가운데 4일째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석근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 K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확인하고 있고요. 빅세븐 동향과 주요 뉴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S&P 500 등락과 상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고 있고요. 이슈 종목과 주요 ETF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대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01%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0.59% 하락했고요. S&P 500 0.16%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0.31%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러셀 2000은 하루 만에 상승했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3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은 나스닥이 1.3%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 외에 지수는 1% 미만의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의 방역정책 완화 기대감 속에 아이폰 14 프로의 출하량 급감 우려 속에 증시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고요. 금과 유가도 오늘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16,500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은 다우가 17개, 나스닥 100은 27개, S&P 500은 279개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알려진 내용들 살펴보면 중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8일 4만 명을 하회하면서 일주일 만에 감소세를 보였고요. 여러 소요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방역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9월 주택가격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전월치보다는 또 상회했고요.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100.2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전월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쇼 소매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9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이버 먼데이에는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관련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 아이폰 프로 영향에 따른 애플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서 전반적으로 장이 하락했고요. 또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IT 종목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섹터는 5개가 상승했고 6개가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1.7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고요. 에너지 1.28%, 금융이 0.67% 상승했습니다. 반면 IT는 1% 가까이 하락했고요. 유틸리티 0.73%, 경기소비재 0.44% 하락 마감했습니다. 빅세븐 동향 살펴보면 메타 플랫폼스가 유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0.63%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59%, 알파벳 0.9%, 테슬라 1.14%, 엔비디아 1.19%, 아마존 1.63%, 그리고 애플이 2.1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면 애플은 현재 프로 시리즈가 600만 대 정도 생산 차질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날 TF인터내셔널 증권의 밍치 쿠어 애플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폰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인데요. 밍치 쿠어가 프로 시리즈의 출하량이 1,500대에서 2천만 대 적을 수도 있다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트윗이 공개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시도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양상 나타낸 미국 증시 아이폰의 위력, 애플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S&P 500 동향 살펴보면 애플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커 보이죠? 지금 애플이 2.12% 하락했다고 말씀드렸고, 빅세븐 역시 메타 플랫폼스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오늘 유가 반등에 강세 나타냈고요. 산업재와 부동산,
안이 또 강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금융도 결제 관련 업체들이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강보합세 나타냈습니다. S&P 500 중에 상위 10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화학업체인 셀레니스 4.74% 상승하면서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방역정책 완화의 기대감 속에 소재와 원자재 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인 때문이고요. 지난 11월에 발표된 버크셔 해서웨이 3분기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었다는 점도 최근 주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10% 넘게 주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과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 홀딩스도 4% 이상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의류업체인 라이프로렌, 고령자 주거시설 리츠인 웰타워, 광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에너지 지주회사입니다. APA,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헨리버튼,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EOG 리소시스와 코테라 에너지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입니다. 일루미나 3.8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달 초 부진한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한 이후에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결제에서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 가운데 차익 매물이 출회된 페이팔 2.8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이에 따라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도 2.83%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운송 IT 플랫폼 업체인 RXO, 금융 데이터 서비스 업체인 브로드리치 파이낸셜 솔루션스, 프리미엄 IT 업체 애플, 에너지 드링크 업체인 몬스터 베버리지, 투자정보 업체인 MSCI, 당뇨 의료기구 업체인 덱스컴, 그리고 정밀기기 업체인 메틀러 톨레도 인터내셔널이 2% 이상 하락하면서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업 중에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업체입니다. 빌리빌리 22.32% 급등 마감했습니다. 장시작 전에 2022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8억 1,400만 달러, EPS는 마이너스 0.63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11% 증가했고 EPS는 42% 개선되면서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일평균 활성 이용자 수와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5% 급증했다고 하고요. 이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중국 온라인 채용 플랫폼 업체입니다. 칸준도 9.2% 상승했고요. 혼조된 실적에도 연간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부합한 싱가포르계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체인 조이도 8.6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업 부문 매각 소식에 영국은행 업체 HSBC 4.1% 상승 마감했는데요. 캐나다 사업 부문을 101억 달러의 현금을 받고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에 매각한다고 발표한 영향입니다. 그리고 임명 3개월 만에 CEO인 크리스티나 스페이드가 사임을 밝힌 가운데 이와 함께 대규모 정리 해고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된 AMC 네트워크 5.34% 하락했고요. 월트 디즈니 자회사인 ABC와 방송 네트워크에 대한 향후 2년간 제휴를 갱신한 동종업체, 방송 미디어 업체인 그레이 텔레비전은 5.71%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표 주가 투자 의견 변경 소식에 물류운송 업체인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1.37% 상승했습니다. 도이치뱅크가 불확실한 거시 경제 환경과 노사 협상 등의 이벤트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평가하고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주가 상승했고요. 제퍼리스가 전기자동차의 양방향 충전 기능이 해당 기업의 비상전원 제품 판매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시장 수익률 하위로 하향한 제너렉 홀딩스 1.37% 하락했고요. 베어드가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위에서 중립, 목표 주가를 134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한 다든 레스토런트 1.27%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 FXI 5.09%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소셜미디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OCL 2%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광 기업에 투자하는 ETF GDX 3.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 K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 영향으로 일단 혼조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지수가 약보합 마감하면서 국내에서도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K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